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리고 미국 주식이 답이다의 저자죠. 장우성 작가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장우성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작가라는 칭은 잘 안 붙이는 겁니다. 네. 특별한 경우에 안 붙여도 되죠. 네. 그럼 대우를 받는 겁니까? 네, 그럼요. 아, 그러니까요. 아, 네. 하여간 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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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조금 약간 덜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전보다는. 제가 이렇게 일찍 오는 날 있지 않습니까? 아, 상당히 네, 대중교통이 잘 맞아 떨어진 날, 덜 피곤하게 오는 날. 네. 차가 이제 아직까지 그 고치고 있는 중이었고요. 네. 네. 조금 그래 어려운. 아, 퇴근했다가 댁에서 오시는 길? 예, 그렇습니다. 예. 하루에 두 번 나옵니다. 여의도를. 네. 쉽지 않은 출근길에 또 네. 다행히도 지하철이 제 시간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 답이다도 좀 잘 팔리고 강의도 좀 더 활성화되면은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이. 여의도 근처로 이사로 오실 수 있을 텐데. 그 제가 이제 우리 김 프로님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그 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네. 뭐야? 겁나 겁나. 아니 이게 그 나만 나오면 뭐 애로사항이야. 아니 그 아침에 한 뭐 8만 네. 동접 찍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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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이제 그만큼 시장 규모가 차가 있는 거예요. 7만 대 왜냐면 코인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규모가 큰 거 아닙니까? 대략 한 3배 네. 4배 아닙니까? 밤에 그렇죠. 글로벌 라이브에. 네. 저한테 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3배, 4배 더 주십시오. 12시까지. 예? 그럼 제가 아마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일단 우통 좀 벗고요. 진짜 한번 해보려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밤새나 같이 미국 시장. 아, 그래야지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네. 뭐 시청자들이 난리나요. 아, 그렇죠. 장우석 본부장 좀. 아, 저는 근데 뭐 충분히 12시까지 미국 시간 얘기 해드리고. 아유, 폐장 때까지 하죠. 예. 아, 갑자기. 제가 그, 아, 예, 제가 그 좀 내가 하시네. 얘기하고도 무리한 거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맨 치고 나가죠, 오늘. 네. 자,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어, 시장이 조금 전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잘 나왔습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54만 7천 건. 더 줄었네요. 예, 60만 건 예상했는데 네. 지난주 57만 6천 건보다 한 3만 여 건이 줄어갔고요. 네. 정말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40만 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 평상시에 나왔던 숫자는 한 20만 건대였거든요. 20-30만 건. 20-30만.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멀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대박인데.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네. 끝난 종목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보시면 딱 두 가지가 많이 빠졌죠. 두 가지. 하나는 오라클. 빨간색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라클 왼쪽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건 넷플릭스. 오라클은 어제 예, 투자금이 하향되면서 빠진 거고요. 넷플릭스는 아시겠지만 아주 그 실망스러운 실적이 발표가 나서 주가가 빠진 건데 네. 그나마 한 10% 빠질 걸 예상했는데 한 7.4%로 나름 좀 하락폭을 줄인 모습이어서 네. 아래꼬리 달았어요? 예. 일단 네. 일단 좀 안타깝지만 두 종목이 많이 빠졌다는 거. 그다음에 네. 뭐 나머지 분들은 그냥 보시면 좋고요. 테슬라가 3.5%가 올라가는 강력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업종도 보게 되면 다 올라갔는데 의미가 없는 유틸리티는 빼고요. 요 가운데 여기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빠졌는데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상식이 없어서. 넷플릭스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네, 넷플릭스가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 아니, 뭐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아주 표정이 너무 뮤트한 줄 알았죠. 그냥 이렇게 농담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여도원의 미국 주식에서 웃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업종까지 다 파악하기에는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더나
이제 좀 있으면 모더나에 대해서 우리 김 프로님이 뭐더냐 또 이렇게 농담하실 것 같은데 아,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안 하시겠죠. 저도 그거 좀 좋아합니다. 아니, 장훈석 부부는 네. 뭐더냐. 네, 그래서 모더나가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한데 어제 이스라엘 백신 공급이 이어지면서 8%가 올라갔는데 실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아니 이스라엘 다 맞았는데 무슨 또 추가로 백신을 구매하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아재 백신은 말입니다. 네? 그 반납하려고 하는 그런 아재라는 건 아스트라제네카. 네, 이거 받아 예, 아스트라제네카.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의 반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모더나의 백신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천만회를 주문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실제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모더나는 절대 이 횟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만회, 지금은 720만회 추가 주문해서 모더나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측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한번 모더나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도 구매할 거다라고 하면서 모더나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 10% 밑에까지 근접하는 모습. 예.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백신주 중에는 저게 날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날라갔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모더나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물론 그전에도 많이 보였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모더나 주식에 대한 국내에 관심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 20여 건 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조사해 갖고 왔는데요. 네. 모더나가 이제 5월 6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면 좋습니다. 예상 EPS는 2달러 60센트인데 이거 얼마 안 돼 보이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5센트였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돈을 못 버는 기업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상 매출은 22억 달러입니다. 다음 분기는 40억 달러 넘어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는 얼마였냐? 전체 1년 동안에 8억 달러가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커진 거죠. 엄청 커진 건데 올해 매출 예상을 제가 다 조사해봤더니 월가에서 낮게 보는 분이 106억 달러, 높이 보는 분이 211억 달러 보여주고 있는데 월가 평균이 171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171억 달러가 얼마 규모는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현재 시총이 680억 달러니까 시총이요. 네. 시총이 680억 달러니까 거의 엄청나게 PSR을 보게 되면 한 4배? 네. 얼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업이 진짜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PSR이 70배 나왔던 기업인데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월가의 투자액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14.20인데 그러면 이제 거의 지금 가격과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고 지금까지 얘기를 빼고 앞으로 이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보게 되면 지금까지 총 8억회 분량을 팔았거든요. 네. 평균 가격이 15달러. 이거는 보통 보게 되면 낮게 사신 국가도 있고 높이 사서 바가지 쓴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균을 가져왔는데 당일 거 아니에요? 균일 거 아니에요? 균일 거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 얼마큼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할인해주고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겠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억 달러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청소년한테 또 맞춘다고 했거든요. 2,500만 원 맞추게 되면 추가 매출이 7억 5천만 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합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130억 달러가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얼마나 또 맞느냐. 세 번을 맞느냐 아니면 올해 한 번 더 맞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국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얀센 백신에 대한 두려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모더나를 더 구매한다 그러면 최소한 130억 달러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봐도 실제 이 주가는 싸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네. 아우 근데 저거 막 계산식 해가지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막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제가 이제 이거를 그 과거에 그 이프로님 계실 때 한번 계산을 뽑아 드렸거든요. 네. 그때보다 제가 보면 한 3배가 더 커진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메신저 RNA 방식의 어떤 백신이 조금 더 안정성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얀센은 좀 버리는 그런 모습이고 이건 가져가자 하는 느낌이 크다 보니까 점점점 더 많이 구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상황을 보여드리면 미국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어쨌거나 모더나에 대해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5월 6일 날 실적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모더나가 실적 발표 이후까지 이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시에 나오더라도 주가는 더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백신 접종 현황을 보여드릴 건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0명 중에 4명이 맞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네. 그렇게 4명이 맞으면 1억 3천만 명이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오타입니다. 0.8억 명, 8천만 명인데 그러니까 제 거 막 베끼면 걸리거든요. 8억 명. 네. 8억 명이 아니고 8천만 명. 8천만 명. 1억 3천만 명이 맞은 거고요. 네. 8천만 명은 걸린 겁니다. 네.
몸에 스스로 상처가 생긴 거죠. 아, 걸렸다가, 네, 걸렸다가 다시 예, 나와서. 걸렸는데 이제 사망하지 않은 분들은 네, 그렇죠. 상처가 네. 있는 거니까. 삽치면 2억 1천만 명이기 때문에 이미 63.7%가 이미 면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국가마다 어떤 나라에서는 뭐 70%면 집단 면역이냐 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퍼센트가 예, 퍼센트 올라가면서 네. 한 90%는 돼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조금만 더 맞으면 미국도 집단 면역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왔다. 제가 보기엔 5월 한 중순경이면 이 속도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럼 7월에 정말 독립하겠네요. 그 7월에 진짜 독립하고 바이든이 얘기한 것처럼 5월에 접종을 성인은 다 맞추겠다 했던 것들이 거의 맞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빠른 속도로 보여주고 있어서 네. 놀라운 수치인데요. 어쨌거나 뭐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온테크의 웨질렌 트레지라고 하는 CMO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이 약을 진두지휘했던 분이거든요. 박사인데 네. 이분이 오늘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좀 모더나에 또 유리한 얘기인데 백신은 세 번의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 아니었어요? 두 번이 그러니까 한 번 맞고 6개월 동안 효능이 가는데 한 번 맞고 6개월 동안 가다가 또 한 번 맞고 6개월 동안 가는 중간에 한 번 더 맞아야 된다. 6개월 딱 기상에 맞는 게 아니고 꼭 가는 과정에서 해야지만 왜냐하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면역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한 5개월, 4, 5개월째 접어들게 되면 한 번 더 맞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1년을 치게 되면 한 10월달 정도 한 번 더 맞자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약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메신저 RNA 방식은 화이저 아니면 이거 아닙니까? 모더나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자기 쪽 바이온테크 회사를 도와주는 그 멘트를 알렸지만 덕은 모더나가 보고 있는 모더나 최근에 잘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세 번 접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이거에 대한 수혜는 다 이리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얘기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맞으면 뭘 구매하느냐 물으면 다 100%는 다 메신저 RNA 방식을 가져갑니다 지금. 아니 맞은 걸 계속 맞아야 되겠지, 그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요? 예,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르웨이도 지금 네. 백신 접종을 중단 공고를 내렸거든요. 그 얀센 백신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맞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 했더니 다른 걸 맞으라고 다른 걸 두 번. 아 예. 그래도 된다. 예, 또 된다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섞어 맞을 상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메신저 RNA 방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만 그래서. 섞어 먹는 줄 알았더니 백신도 섞어.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참 이렇게 섞어도 뭐 어쨌거나 같은 뭐 백신을 잡는 거니까 효과가 있나 봅니다. 나중에 한번 맞아서 한번 주시죠. 같은 거 먹는 게 숙취가 없는 것처럼 예, 같은 거 맞는 게 좋겠죠.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앞서 그치. 맞은 게 네. 머리가 띵한 술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뒤에 먹는 거는 그 술이 아니더라도 머리가 네. 띵하지 않는 술을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알겠습니다. 더 쉽겠죠. 네. 이렇게 아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술도 안 드시면서 뭘. 술을 안 먹습니다. 네. 라스베거 샌즈 실적을 가져왔는데요. 이건 네. 제가 왜 가져왔냐면 그만큼 이제 경제 재개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저는 사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스베거스는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도박을 하는 이제 카지노 업체인데 EPS가 마이너스 0.2인데 0.25가 나왔고요. 네. 매출도 별로 못 나왔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거죠. 부진한 건데 이 가로친 걸 보시면 좋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센트였는데 더 커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건 이상하다. 왜냐하면 전년 동기라는 게 거의 최악의 상태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완벽하게 문 연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비용만 엄청 올라간 겁니다. 방역 비용이 네.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매하게. 예, 지금 사람들 다 앞에서 네. 온도 체크해야 되고 또 직원들 다 방역 입히는 이런 네. 거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단 작년에는 예. 아예 집에 가라 그랬는데 예,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손님은 안 왔다. 맞습니다. 그 매출도 못 맞추고 적자가 커진 것들이 그런 비용이 많이 커지다면 특히 이제 이 호텔에 있는 카지노들은요 굉장히 자주 방역을 한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예, 밀폐된 곳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찝찝해서 안 가기도 하지만 네. 깨끗해 보여야지 가니까 사람들이 네. 그래서 방역병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더라도 이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되는 걸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폴레가 이제 뭐 1분기에 정말 실적이 좋았는데요. 치폴레 많은 분들이 우리 국내에 없다 보니까 네. 잘 모르시는데 한국으로 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으로 치게 되면 자장면. 짜장면? 먹듯이 그냥 흔하게 가는 예, 외국 음식이죠. 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볍게 먹을 예, 가볍게 먹는 뭐 주세요? 타코예요, 뭐예요? 타코죠. 타코죠. 네. 멕시칸 타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맛있대요. 여기 타코벨이 있는데 네. 타코벨밖에 안 먹어봤지만 타코벨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예, 그래서 굉장히 맛있답니다. 자극적인 맛. 예. 타코벨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보니까. 타코벨은 저번에도 타코벨 별로 타코벨을 먹고 나면 예, 또 먹어야 됩니다.
라면을 또 먹어야 타코벨 먹고 많이 드시면 되잖아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수록 네. 뒤에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아, 느끼해서? 네, 쉽게 내리려면 진짜 엄청 느끼하더라고요. 여기 타코벨은 내가 한 두 번 가고 나서 네. 안 가고 있는데 아, 좀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타코 잘하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근데 여기 제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인 있지 않습니까? 네. 미식가? 이미식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도 여기 가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맛이 없나 봐요. 아, 그건 좀 까다로우신 분인데. 그래서 타코벨 아시겠지만 타코벨, KFC, 피자헛이 하나의 이제 브랜드인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 브랜드. 영 브랜드죠. 영 브랜드 네. 밑에 있는 영블리가 아니고요. 영 브랜드 밑에 있는 영블리. 아니 영 혹시 하시면 될까요? 같이 얹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 기업에 여러분들 확인할 분 한 가지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매출 비중이 50.1%로 네. 오프라인 매출을 추월했다는 거. 네, 전부 다 집에서 시켜 먹고 배달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맛에 한번 길들이면 네.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맛있나 봐요. 진짜 먹고 싶은데 없으니까 안타깝죠.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 프로님은 해외에 계실 때 한 번쯤 가보시지 않았을까. 드셔보셨어요? 아니 뭐 가볼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저런 거 말고 우리나라 집은 무슨 학교 앞에 떡볶이집 이런 거 이런 데들 많이 가니까 네, 저는 멕시칸들하고도 친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같이 저는 큰 브랜드는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아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그냥 동네에 있는 떡볶이 가게 라면 가게 이런 데 동네 빵집 같은 거 네,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관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증권사 분석가인데요. 네. 니콜 밀러 리간이라고 하는 분은 그러니까 오버레이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목표 주가 $2,000다. $1,500니까 지금 굉장히 높이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시폴레아드 부분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네. 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크레딧 스위스의 말이 많았습니다. 정말 아키고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폭망했는지를 보여준 실적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손실이 $2.7억인데 이거 얼마 되냐 막 많은 분들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대부분 아키고스 캐피탈 마지콜 여파인데요. 네. 만약에 아키고스가 문제가 없었다면 $82억 수익이 만들어지는 이번에 10년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기였습니다. 그러면 아키고스가 얼마나 까먹었냐면 약 $85억를 까먹었어요. 여기서 $85억? 예, 네, $85억라면 대략 거의 10조는가요? 10조 원 가까이 되죠. 환율 따지면 10조 원 여기서 해먹은 겁니다. 예. 네. 아이고 말이야. 그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한 거로는 사실은 이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별로 크지 않나고 한 거하고 엄청 많이 까먹은 거 오늘 처음 나온 건데요. 엄청 까먹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이 아키고스 때문에. 아, 근데 저렇게 되면 보너스 중단 조치 한다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핵심 인력들이 나가버리지. 우리 핵심 인력을. 네, 핵심 인력을 또 그 뭐죠? 리스크 매니저 이런 사람 다 내보내고 있고 자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삭감하고 보너스 다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그 인력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회복하는데 꽤 걸리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회사에서 오늘 밝혔습니다. 네. 아키고스 관련한 주식을 97% 청산했다. 3% 아직 나왔네요? 3%가 남아 있다. 그게 6.5억 달러 가량 남아 있다고 해갖고 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좀 떨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더 나올까? 그렇구나.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제 하루 반등했는데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CBS 비아컴 CBS가 어제 하루 반등했는데 그걸 좀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관련한 기업들은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좀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 있는 회사들. 네. 영국이 5월부터 백신 여권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시민들의 국내 여행은 제외시킨 거고요. 5월 17일까지 공식 인증 제도를 마련해갖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터키, 크로아티아 20여 개에 대해서 입국이 허용됩니다. 백신을 맞은 분들은 여권이 있으면.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치명타 입은 그리스가 입국을 허용한 30개국은 백신 여권 혹은 음성 확인서를 가져가면 검역이 패스되는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봤더니 가장 심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피해 입은 국가더군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관광국 아닙니까? 여행이 안 가니까. 네. 그래서 빠르게 이런 것도 지금 서로 간에 협의가 되고 있는데 네. 좀 이따가 이스라엘 소식도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백신 여권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이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이 빨리 백신 여권을 저를 만들어갖고 네, 저도 가서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갖고요. 이건 정말 잘하는 거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 기사가 여러분들 아마 이게 기사가 오늘 한 시간 지나면 한국말을 번역이 되고 나올 겁니다. 제가 제일 빨리 가져온 것 같아요. 5분밖에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조금 전에 백신 접종을 한 관광객에 관해서는 입국을 허용한다는 발표했습니다. 5월 23일부터
그다음에 하고요. 완전한 관광 입국 허용은 7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비행기가 정해졌는데요. 마이애미, 달라스, 뉴욕에서 출발하는 아메리카 에어라인에 허용했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도 곧 운항을 재개하고 있고 할 수 있고 델타 항공도 꼭 재개한다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먼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열어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조건 현재 조건은 탑승 전에 PCR 검사하고요. 도착한 다음에는 혈청 검사 통해서 입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백신 여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영국도 같이 합의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 보니까 혈청 검사 이런 거 안 하고 백신 예, 바로 그걸로 들어올 수 있고 아니 갔는데 혈청 검사인데 파지티브야 그럼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저게 사실. 그러니까 백신 여권만 있으면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백신 여권 있는데 혈청 검사에서 걸렸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아, 그런 질문까지 아니야. 백신 여권 있으면 그 면제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면제하니까 면제. 통과되는 건데, 진짜 나크로운 질문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근데 정프로 2%는 뭐 질문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정프로 2%는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무슨 얘기 했었죠? 행복한 3%입니다. 행복한 3%. 네. 그래서 일단 예, 그렇게 했고요. 행복한,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영국과 이스라엘과 이런 국가들이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관광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돈이 많이 못 벌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2019년도 해외 관광이 455만 명이었는데 네. 작년도에 83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혹시 몰라서 760만 건에 대해서 아까 모더나 추가 구입한 거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 맞았거든요 거의 네. 또 맞는 걸 비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축한 국가 저희 기업이 모더나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나라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저 관광객 들어오면 무료로 한 방씩 준다. 아, 자기는 백신, 다 맞았는데 700만 도주 남았대네. 네, 빨리 맞고 싶은데 10만 명이었어. 그럼 와 한 방 딱 하고. 자 500만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백신 관광. 그렇죠. 지금 말이 많은 국가가 캐나다가 그런 경우인데 입국을 하면 이제 그 지정된 호텔에 가서 거기서 검사 받고 3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검사 받고 호텔에서 3일 묵는 비용이 한 200만 원. 네, 그렇게 매겨버리니까 이제 이걸 돈 버는 거냐라고 이제 수많은 비판이 이어지는데 어쨌거나 뭐 국가에서 보게 되면 뭐 수입이 한 1조니까 1조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따라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스라엘은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가장 관광이 빨리 열린 국가 아닐까 싶어서 지금 이제 항공주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겠네요. 항공주가 다 관련이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콜라 반해가지고 테슬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제가 테슬라 이 기사를 읽으면 좀 우려가 돼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뭐죠? 상하이 모터쇼에서 테슬라 운전자가 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그 KBS 뉴스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네. 뭐라 이분이 그래요?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유 없이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 내가 탔던 테슬라는 내가 사고 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고 나의 이 불만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지금 차 위에 올라가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볍게 기사가 넘어갔는데 네. 기사가 오늘 보십시오. 규제 당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품질 보장을 하라. 네. 촉구를 하는 미세를 던졌고요. 신화통신은 테슬라 사과에 너무 진여성이 없는 거 아니냐. 대충했다는 네. 거죠. 건성하면 안 터가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타임즈라고 하는 기사 그 매체에서는 거만하고 위협적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뭘 보고 있냐면 나이키처럼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아, 불매 운동으로. 예. 아, 저거 불 한번 태우면 난리인데. 예, 그렇습니다. H&M에 이어서 나이키에 이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지금 되게 해외 브랜드에 굉장히 지금 시각이 안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의 30%를 상하이에 생산해서 차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가고 네. 중요한 나라인데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나이키에서 쭉 이어지는 분위기였고 네. 지금 니콜라 아니 근데 뭐 테슬라? 니콜라 뭐 하셨어요? 네. 자꾸 니콜라 하시는데 저한테 하도 많이 물어보셔갖고 하도 많이 물어봐서 그 올타임 로우거든요. 일단 그렇고 하여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와 관련해서 뭔가 회사에서 뭔가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당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올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던 그런 문제가 여기까지 이어진 거라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제 대체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잘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는데 규제 당국이 조사하겠다라고 나서갔고요.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그냥 보합이군요. 예, 네, 그냥 뭐 별로 의미가 없이 기사가 큰 네. 영향은 안 네.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나이키가 그랬거든요. 나이키가 그렇게 가다가 네. 뭐에서 급락했냐면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분석이 나오면 이제 주가 급락하겠죠.
실제 뭐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사를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고 제가 아마 중간중간에 결과를 보여드릴 거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봤고요. 빠르게 좀 시장 상황을 보기 전에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에어라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적은 못 나왔지만 주가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비행기가 운항이 재개됐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쪽과 아메리카 에어라인 좀 친한 거 봅니다. 그런가 봐요. 열어주고 했기 때문에 아 친미 국가 친하죠? 그 뭐, 친하죠? 네, 좀 아메리카 에어라인도 뭐 주의식 거 아닌가? 에? 주의식 유태인. 그렇습니까? 뭐 확실치 않은데 워낙 미국의 뭐 경제계 거물들이 네. 다 주의식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올 항공주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고 트랙터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일단 농기계 만드는 기업이지만 이 농기계 만드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농기계를 비롯해서 농사의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원래 97센트 예상했는데 1.55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네. 왜 잘 나왔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인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기계화 시키지 않으면 그렇죠.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기계가 엄청 많이 팔렸고 네. 이 농기계 살려고 그러면 예약을 할 수밖에 없는 3개월 동안 예약을 해서 네. 받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고요. 농기계뿐만 아니고 그 흔히 미국에 쓰고 있는 잔디 깎는 기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 남자분들이 이제 그런 거 운전하면서 잔디를 깎는 그런 모습 집에 있으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는 7%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겠다. AT&T는 어제 제가 버라이즌 시점을 말씀드렸는데 버라이즌 어제 무선 가입자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AT&T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장에 나온 것처럼 더 올라가는 더 모이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업을 잘한 거죠. 그래서 버라이즌의 무선 가입자가 이쪽으로 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원래 이 통신사 두 개는 싸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디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번에는 AT&T가 좀 유리한 쪽으로 가다 보니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네. 1.1%가 올라가고 있다니까 네. 이것도 시작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르스카 네. 에어라인은 뭐 에르스카 에어라인이 이스라엘까지 갈 리는 없겠죠. 이게 이제 가까운 데만 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실적이 잘 나왔고 이것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1.3%. 주로 이제 국내선 네. 많이 하겠죠. 맞습니다. 캐나다나 이런 데. 실적은 다 못 나왔는데 어쨌거나 뭐 지금 항공주가 아주 지금 뭐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네.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뭐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1.7이 손실을 봤는데요. 1.85 손실보다 좀 나아졌다는 이유로 어쨌거나 몰라요? 지금 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항공주 역시 아까 그 제가 딱 보여드린 것처럼 카지노처럼 그렇게 회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대는 많지만 실제 비용기가 막 뜨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국내에서는 뜨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만 안 된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 비행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지만 진짜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여권인 사람 비행기를 타게 해서 뭔가 좀 더 규정이 까다로워지면 그런 비용도 올라가고 승객수가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보자는 보고서가 있으니까 항공주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별 종목보다는 ETF로 대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디아롤트는 주택 건설 업체인데요. 럭셔리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 지금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뭐 지는 대로 팔리고 있죠. 그다음 실적이 잘 나왔고 이것도 역시 1.8%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아롤튼 주가 좀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까 치폴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전업체 대표적인 기업이죠. 월풀도 역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엄청 잘 나왔습니다. 5.41 예상했는데 7.2가 나오면서 이런 거죠. 집에 있다 보니까 저기 바꾸고 싶어. 뭐 세탁기를 바꾸고 싶어. 바꾸는 거죠. 왠지 집에 있다 보면 막 그런 게 막 안 좋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바꾸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잘 나왔고요. 배당도 지금 보게 되면 1.25에서 1.4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도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장했네요. 시장이. 네. 네 개장했으면 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지수는 일단 약보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보합권이네요. 네. 이 정도면 뭐 S&P 500 0.1% 하락입니다. 다우가 0.19% 하락이고요. 나스닥은 뭐 거의 보합 정도. 그런데 네. 밑에 나오는 문장처럼 지금 신규 실업 신청 건수가 54만 7천 건으로 예,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걸로 지금 하락은 잘 나왔으니까 오늘은 뭐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종목을 한 번씩 보고 그러시죠. 예, 네. 끝내겠습니다.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애플 약보합 정도 0.24% 마이너스. 다음 주 예,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다음 주에 뭐 빅테크 다 발표하니까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보고
넘어갑니다. 테슬라는 살짝 오르네요. 뭐 살짝 오를 정도의 강보합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749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역시 다음 주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26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26일이요? 네. 26일은 오늘이 22일이죠. 네. 26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테슬라가. 26일만 외워갖고요. 26일이 무슨 요일이라는 질문은 처음 받아본 것 같습니다. 진행해서. 네. 다시 찾아봤습니다. 오늘 어제 반등했던 비아콤 CBS랑 디스커버리 오늘도 좀 오릅니다. 비아콤 3%. 근데 이제 이거 왜 올라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6억 달러, 6.5억 달러에 대한 규모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제 이게 끝이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다만 그 6.5억 달러에 비아콤 CBS가 있는지 디스커버리가 있는지 그다음에 바이두가 있는지 아이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 분산해서 근데 뭐 있어도 뭐 분산되어 있거나 그런 그렇죠. 물량이 뭐 시가총액에 비하면 미미하니까 이들도 또 보게 되면 뭐 상황을 봐가며 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항공주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 일단 취향을 한다고 하니까요. 1.6% 실적이 못 나왔지만 그런 좋은 기사 때문에 실적 좋았으면 저 훨씬 많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겠죠. 어쨌거나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AT&T 주가도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네요. 사실 배당주로 이 종목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사시잖아요. 꽤 많이 갖고 있죠. 지금 아마 보유 종목 20위권 내에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AT&T는 실적이 그닥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AT&T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이렉트 TV라고 하는 케이블 TV가 하나 속삭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못 팔아서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반값에도 안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게 아마 상가격에 400억 달러가 샀는데 지금 250억 달러에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본다고 그러면 썩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그 통신사만의 꾸준한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 항상 잡혀 있으니까 기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당은 많이 준다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데 실제 AT&T보다는 버라이즌 실적이 좋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거 많이 물어보는 니콜라도 한번 봐줘요. 니콜라요?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며요. 니콜라가 많이 물어봅니다. 어제 봤지만 네. 또 최근에 많이 매수하셔갖고. 네, 그러니까. 오늘 5% 넘는 급등을 보여줍니다. 니콜라. 그래서 10.82 보여주고 있고. 10.82? 예, 네, 10달러. 저 10달러까지 넘었었어요? 예, 10달러 깨졌죠. 그래서 고점 94달러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오늘 플러그 파워도 3% 오르네. 다 올라갑니다. 지금 반등하는 뭐 이게 왜냐면 테슬라가 올라가면 니콜라가 올라가고 니콜라가 올라가면 주변 관련 기업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네. 그래도 어떤 거 볼까요? 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거 한번 봐줘야지. 예. 네. 예? 네? 쿠팡. 예? 네? 쿠팡요? 쿠팡. 쿠팡이 뭐 40%나 빠졌다는데. 예, 네, 그 정도 빠졌고요. 쿠팡은 제가 보기에 오늘 1% 올라가네요. 1% 올라가지만 글쎄요. 뭐 하락을 그렇게 빠르게 메꿀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시간이? 예, 쿠팡에 대한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이 나갔고. 전 오늘도 쿠팡 객관적으로. 했는데 예? 오늘도 쿠팡에서 주문했어요. 두 건이나. 뭐 사셨어요? 방석, 여름용 방석. 오늘 더워가지고 네. 여름용 방석 하나 샀고요. 방석하고. 또 로켓 프레쉬로 먹을 거 샐러드 한 8개 샀습니다. 네. 한 번 하신 거잖아요. 네. 가서 9번 더 하세요. 10번. 그래야지 주가 올라갑니다. 쿠팡 주주분들을 위하여. 네. 네. 끝났습니까? 예, 네, 끝났습니다. 야, 네. 오랜만에 해보는 소리예요. 끝났습니까? 예.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상승폭 네. 커지네요. 제가 오늘 놀란 게 김프로님 이 정도 저기 굉장히 열의가 없으시면 저녁 라이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 네, 사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이제 네. 왼팔에 여기가 좀 저리네. 네. 제가 그래서 내가 잡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미 그러니까 이게 해체했습니다. 순환기가 네. 좀 안 좋은가 봐. 왜냐면 네. 이렇게 약간 다 새벽 5시부터 지금 한 10시. 그러니까요. 물론 사실 뭐 정프로도 다 고생하고 그러지만은 확실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혈액순환 잘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이쪽 여기가 좀 찌릿찌릿해. 말초신경 쪽은 네? 괜찮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약간 네. 그래서 아까부터 이렇게 잡고 있을 정도 힘든데. 얼른 가서 쉬셔야겠어요. 예, 얼른 가서 쉬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만 또 뭐 유세를 떠는 것 같아서 다들 고생하는데. 네. 다들 고생하시죠. 두 분 네. 모두. 네. 아 근데 오늘은 진짜 5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5분도 인터벌이 없었네. 계속 미팅에 어디 갔다가. 그 아까 여기 내가
9시 1분 전에 올라왔잖아요. 네. 회의 하다. 저 혼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진짜로 전화 왔어 우리 PD가 빨리 올라오시라고. 저 혼자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 뭐야 그래서 막 뛰어 올라왔잖아요. 아 고생 많으셨네요. 네. 흑삼전탕 하나 먹을랍니다 집에 가서. 흑삼전탕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도원 앵커와 함께 진행해드린 글로벌 라이브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네 오늘 또 김프로님과 처음 뭐, 해봤는데 이프로 정프로랑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 방송 밋밋하죠? 아니 저를 배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표가 납니까? 네 많이 배려해주신 게 팍팍 느껴졌습니다. 네. 예, 자주 감사드립니다. 봬요. 네. 좋습니다. 예, 옆으로라고 또 하게 해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정프로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